아니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아주 너무 열심히 아유 어쨌든 이런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런 환영 처음 받아봤어요 진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로. 악수 아이고 이따 올게 아이고 진짜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꽃 들고 오실 때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잠깐만 여기다 놓을게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세인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세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너무 멋지시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밖에서 듣고 있는 노래도 어쩜 이렇게 또 너무 잘하시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셔서 그런지 우리 그니까 우리 제자들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길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거 불러가지고 찍어서 올렸어요. 네.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또 같이 불러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제 노래 엘리베이터라는 노래 있습니다. 네. 배우셨어요 제 노래? 아직 안 배우셨죠? TV에서 보셨어요? 네. TV에서 임영웅이 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영웅이 응원하신 분만 손 계속 들어보세요. 영웅이 응원하신 만큼 소리 질러! 덕분에 5연승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 엘리베이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박수가 건강에 좋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니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많이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네.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달라고 쪼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아침마당에서 지난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을 때 제가 느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네.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남자는 말합니다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신나는 노래만 막 부르다가 임영웅이가 발라드도 제법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느린 노래를 좀 했었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불렀었는데 남자는 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열심히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다닐 예정인데 정말 다닐 때마다 아들같이 생각해 주시라 혹은 손자같이 생각해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있는 영웅이는 오빠같이 생각하시라.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오빠. 하나, 둘, 셋. 반갑다 얘들아. 아이고 진짜. 아, 잘 지냈니? 너무 예의 없어 보이진 않았죠? 대하십니까? 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뒤에는 이제 신나는 노래 위주로 좀 제가 달려볼까 합니다. 오빠야! 와! 제가 원래 사투리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게 노래교실 다니면서 사투리를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묻지 마세요 한번 가볼까요? 묻지 마세요. 머리 위로 박수.
어떤 구호인지 궁금하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됐나? 됐다. 졌나? 졌다. 아, 맞나? 맞다. 열심은? 소리 질러!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국의 남자 가겠습니다. 금방 손잡이 갑니다. 여러분들 구호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15호흡 한번 하시고 간다! 됐나? 아, 졌나? 아, 맞나? 얼씨는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정말 다닐 때마다 근데 또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 할머니 잘 지내시냐? 엄마 미용실 잘 되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할머니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엄마 미용실 대박 났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고구마 장사 안 해도 됩니다. 네.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이 군고구마 장수를 왜 했냐면은, 물론 돈이 없어서 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포천의 아들로 나왔지만, 가수가 된다고 혼자 서울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 나가 살고 있는데, 이제 아침마당이 작년 11월 달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몰랐죠. 제가 가수하고 있는지 누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지금도 많이 못 법니다만 그랬는데 아침마당에 나가서 서진이한테 지고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고선 태자부활전을 통해서 부활을 했는데 진달래한테 지고 그러고선 이제 정신적 충격을 먹고 링거를 맞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고 정신 차리고 군고구마를 열심히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랬던 뭐 군고구마보다 편한 아르바이트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했느냐면 그래도 가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방을 가서 막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불규칙적으로 뒤죽박죽 그런 애를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안 써주더라고요. 스케줄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열심히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아침마당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영우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서 패자부활전을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1승을 거두면서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5연승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을 너무 길게 했어. 아유 흥을 끊으면 안 되는데. 아유. 아 무슨 노래가 있더라. 근데 CD에 제가 무슨 노래가 있는지 지금. 어떤 노래 좋아하시죠? 느린 노래도 좋아하시고 빠른 노래도 좋아하시는데. 다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빠른 노래 느린 노래 섞여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도 아침마당에서 한번 불렀었습니다. 네. 어차피
아유, 왜? 팔 안 아프세요? 감사합니다. 영웅이 노래 잘합니까? 네! 느린 노래도 제어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멋시조언디 안 했구나. 멋시조언디 이거 저도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는 상품이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무대에 오는 전날 밤에 다음날 가서 난 무슨 얘기할까, 어떤 멋진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드릴까 생각을 해도 정말 이 말보다 좋은 말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정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실 거죠? 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밖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시원한 데에서 차도 한잔 드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시냐? 노래교실에 항상 나오셔서 웃으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그리고 영웅이 노래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항상 그렇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몸치예요, 몸치. 춤을 잘 못 춥니다. 근데 아침마당에 나가서 춤을 한번 췄었어요. 오유경 아나운서가 영웅씨 이번 라운드 이기시면 다음 라운드 춤 추시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네! 하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에 사랑의 테이스트에 맞춰서 춤을 한번 췄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춤 실력도 제가 한번 검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시는 분들은 다같이 일어나서 같이 춤추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트위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눈 추지 말고 일어나자고요. 신나서 일어나서 사랑의 트위스트 준비 되셨습니까?
get through this.